미국을 종횡무진하는 월드스타, 지금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김윤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아이들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아이들 좋아하죠. 우리의 미래잖아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과의 만남이 자주 맞아요.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고. 저는 지금 우리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 다양한 어머니 역할을 맡아온 김윤진 씨. 엄마가 평범한 역할이 아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 왔습니다. 최근 영화에서도 강렬한 연기를 펼쳤는데요. 매번 다른 모성애를 표현하는 노하우 과연 무엇일까요? 주변에 둘러봐도 너무 쉽게 롤 모델들을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세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씩씩하고. 딱 이민을 가자마자 장사를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텐트도 없이 장사를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고생을. 5달러가 뭐예요. 일불 벌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놔두신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배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물론 반대를 하셨죠. 그때는 정말 TV에서 동양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사 없이 그냥 살짝 지나가는 동양 사람을 봐도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그렇죠. 났어요. 엄마, 동양 사람 나왔다. 너무 이게 희귀한 일일 그렇죠. 정도로 한두 번 말리시다가 안 통하는구나. 그때부터는 조금 뭐랄까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 길을 잘 찾아나게 좀 이렇게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 배우의 꿈을 이룬 김윤진 씨. 2004년 미국에 진출해 드라마 로스트로 할리우드에 처음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 후 드라마 미스트리스에서는 당당히 주연을 꿰차며 유명한 배우로 자리매김한 그녀.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월드스타로 거듭났습니다.